사회 변화에 따라서 가족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가족은 줄고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우리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가족법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입양과 상속세 등 실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변현숙 변호사와 함께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새 가족법,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민법에서 두 가지 굵직한 개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그 독신자의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상속에 있어서는 형제, 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결혼하지 않은 독신자가 이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바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 이게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네. 예. 그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입양을 하도록 결정이 나면은 그 이제 기존의 친생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포함해서 모든 친족 관계가 모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양친 부모와의 새로운 가족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래서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입양 같은 경우에는 입양 전에 그런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입양이 되기 때문에 양쪽 관계가 그대로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보는 그대로 친생 부모 것이 유지가 되고 상속을 받을 때도 양쪽에서 또 상속을 할 때도 양쪽으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가족의 형태가 이제 전제가 된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전제가 된 상황에서 이제 친양자 입양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그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독신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독신자가 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는 경우에 좀 더 그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롭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독신자 입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다른 요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친양자 입양이 안 되는 것은 물론 큰 차이이지만 그 외의 내용들은 거의 다 유사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신체적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거는 기혼 가정에서도 유사하게 적용이 되니까 크게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속 제도 관련 부분에서요. 그 유류분 제도가 바뀌었는데 거기서 형제 자매 그 내용이 삭제가 됐다면서요. 네. 예. 그 어떤 배경에서 이게 삭제가 됐고 그러면 뭐가 달라지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유류분 제도가 1970년대 후반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네.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산관념이라고 해서 재산이 있으면 그게 개인의 재산이라고 보지 않고 가족의 재산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농경사회나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장남에게 거의 상속을 좀 몰아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 배우자나 다른 자녀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류분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1970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는 사실 이제 모두가 다 공감하듯이 그러한 가족 관계, 유대 관계가 많이 약화되었고 특히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또 그보다 더 약화되었죠. 그래서 독신자는 아니면은 부모나 자녀, 배우자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 사회 환원을 하고 싶기도 하고 유언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한테 다 상속을 해주고 싶은데 형제 자매 유류분 청구권 때문에 좀 그러한 자유의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쟁도 많이 발생을 한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분쟁도 발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번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실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을 했을 때 그들이 상속 순위 1, 2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1, 2순위가 없으면은 형제 자매가 3순위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아예 이제 형제 자매 유류분 청구권 자체가 삭제가 사라지니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데 상속을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아예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그 관련된 분쟁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간에 뭐 가족 간에 상속을 놓고 있었던 분쟁들도 많이 좀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이 부분 관련된 거는 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새 가족법이. 그러면 언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지금 입법 예고만 된 상황에서는 정확한 시행 일자를 알기는 좀 어렵고 현재는 입법을 예고해서 의견 제출을 받는 기한입니다. 이렇게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곳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받고 그 이후에 입법 절차를 거쳐서 공포를 하게 되는데 공포를 하면은 그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개정된 부분에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법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제 자매가 유류분 권리자에서 삭제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상속 그 제도 전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배우자의 상속분이나 상속세 문제 그리고 유류분의 방식 같은 문제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딱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개정이 된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러한 나머지 부분들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건지 그런 좀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가족법에 대해서 변현숙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